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1일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에 대해서 드디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왜 빨리 팬데믹 선언을 안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설마 있었던 일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먼저 팬데믹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광필 교수님, 팬데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병 경보 단계를 이제 6개로 6단계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은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 6번째 단계를 의미하고요. 이제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륙에서 발생한 어떤 감염병의 유행이 그 대륙을 넘어서 다른 대륙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 뭐 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이제 WHO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천병초 교수님은 이 그 팬데믹 선언에 국제사회 갖는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또 일각에서 WHO가 너무 주저주저하다가 팬데믹 선언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광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물에서부터 바이러스나 병원차고 넘어와서 사람에 퍼져나가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눴을 때 마지막 단계가 팬데믹인데 그 2005년 이종국 사무총장님이 계실 때 2005년대 전 세계 팬데믹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 계획을 그 촉구하면서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대한 대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의하면 사실은 WHO 팬데믹 선언이라는 것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팬데믹 플랜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각국이 가지고 있는 팬데믹 플랜들을 그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2009년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이번 그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외 언론이 먼저 팬데믹을 선언할 정도로 사실은 그 시점이 그 적어도 2주 전에 선언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관망세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비로소 이 검사나 아니면 감시를 강화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지역사회 관망이 퍼진 상황에서 환자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 이 유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천 교수님 말씀 도중에 2005년 이종욱 사무총장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다시 이종욱 사무총장이 그리워진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큰 해안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2005년 당시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욱 사무총장님이 계실 때 WHO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긴급상황실도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WHO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팬데믹 플랜 계획도 다 세우셨고 각 국가에서 팬데믹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와 그다음에 이제 각 국가들이 대비하도록 하는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끝을 보지 못하신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전염병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팬데믹을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하는 게 세계보건기구 창설 이래 세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가 1968년 홍콩 독감이었고 두 번째가 2009년 여기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신종 인플루엔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로 팬데믹 선언을 한 거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뭐 상당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경험했고 최근에 또 메르스를 경험했었던 거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되는 기존에 다른 유행했었던 바이러스와 차별되는 코로나19만의 특징이 어디 있을지를 우리 천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직 그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그 전파력이나 전파시키는 능력이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 그 우리가 그 흔히 전파력을 측정할 때 얘기하는 감염 재생산수도 일반 독감에 비해서 적어도 두 배 이상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까지가 밝혀진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전파 특성에 있어서도
그 기존의 사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면 점점 바이러스 배출량도 많아지고 전파를 많이 시켰던 반면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감염 초기에 그 전파력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방역 측면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나 이게 잠복기 전파에 대한 증거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 더 그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쉽게 잘 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유행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흔히 이제 그 이 질환이 얼마나 중증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치명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하게 지금 전체 발생한 환자 수를 분모로 하고 사망한 사람을 분자로 두는 경우는 그 엄밀한 의미의 치명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이제 케이스 데스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그 환자 사망비입니다. 실제 치명률은 결국은 그 입원한 환자들이 다 그 태어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 WHO도 치명률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3.8% 정도가 됐지만 지역적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아주 특이한 양상을 보여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분모에 대한 것, 즉 환자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WHO에서는 3.4% 정도로 치명률을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1918년 스페인 독감, 우리가 근 1세기 이내에 그 경험했다는 가장 최악의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 독감 때 그 우리나라에 남겨져 있는 기록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스페인 독감의 치명률이 1.9%였습니다. 근데 지금 WHO는 3.4%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절 독감은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0.1%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 그 물론 이제 그거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현재까지 일단 나타난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감기나 독감으로 치부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중증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도중에 저 계절 독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불리는 계절 독감을 경험해도 사망률은 치명률은 0.1%에 이른다. 이게 일반적인 통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저 치명률이 1% 넘었나요? 예. 그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요. 예예. 1%로 생각을 하면 이제 얼마 전까지 1%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제 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은 경우에 따라서 20대나 30대의 경우는 0.1%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50대 이하로 넓히더라도 일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의 소위 치명률인 0.1% 수준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소위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독성은 일부 노인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건 사실인데 젊은 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원석 교수님 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젊은 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고 경증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맞죠. 지금 3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발생 환자가 9,661명, 사망자가 158명.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환자분들의 임상 경과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3월 30일의 기준을 놓고 환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을 보면 한 1.6%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기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보면 물론 17세에 사망했었던 그 아이에 대해서 실제로 코로나19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20대에 중증으로 아직 투병 중인 사람도 있으니까 딱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30세 이하의 사망자는 현재는 없고요. 30에서 39세가 한 0.1%, 40에서 49세도 비슷한 정도의 치명, 0.08%고요. 치명률이 올라가는 게 50대부터 올라갑니다. 50대부터가 한 0.5%, 60대가 1.7%, 70대가 7%, 그리고 80대가 되면 한 18%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50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올라가고 한 70세 정도부터 확 급격하게 증가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이러한 패턴이 코로나19만의 특징적인 패턴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과거에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환자 수가 아주 많아지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뭐 혹은 젊은 사람에 있어서도 사망자가 있었지만 사실 사망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감염증과 마찬가지로 고령이신 분들이 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이 맞고 또 사망하셨던 분들의 대다수가 고령이면 또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만성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고령자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위험군인 것은 뭐 우리나라 데이터도 그렇고 중국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의견을 약간 뒤집어서 보면 우리 젊은층인 경우에는 젊은층 경우 이렇게 어르신들과 같이 한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젊은층인 경우에는 소위 걸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 최근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사회가 실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노인층, 고위험이라고 누구나 판단된 노인층을 제외하고 젊은층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완화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고광필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젊은 사람이 이제 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뭐 크게 건강상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뭐 이미 치명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 수준에서의 어떤 치명률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연구하시는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젊은 사람들에서의 어떤 활동이 노인 인구 집단의 어떤 감염 수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끼리의 어떤 밀접한 관계보다는 젊은 사람에서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오히려 노인에서의 감염자 수를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는 뭐 크게 건강상의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의 감염자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꼭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어떤 예방 백신 자체가 일부분만 뭐 예방 백신을 줄 수 있을 때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한테 먼저 백신을 줘야지만 그 전체 인구의 어떤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오히려 있습니다. 아 그럼 잘못하다 세대 갈등 일어날 텐데. 네. 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집단 감염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대구였죠. 또 대구에서 저 정신병동에서 또 집단 감염이 크게 벌어졌었고 우리 염려하는 거는 이제 요양병원 어르신들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 요양원 그다음에 이제 폐쇄병동에서 오랫동안 이제 입원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등이 약화됐고 추정된 우리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사각지대일 거다. 여기서 또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상당히 큰 집단 감염이 벌어질 거라는 이제 우려가 그동안 있었고요. 근데 실제 이제 이게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특히 또 대구에서 큰 저 집단 감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백종호 교수님은 이게 특히 정신질환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100여 분 중에 이제 7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사회 제일 아픈 곳을 찌르는 게 아니냐. 또, 이제 이미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만성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격리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냐. 실제 이제 환경이 열악했느냐가 또 특히 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80% 이상이 의료급여 정액제였는데 이제 1년 이상 경과하면 하루에 이제 치료비 생활비 다 포함해서 이게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했던 게 한편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근데 다른 반면에서는 워싱턴이나 이런 데 이제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는 다 1인식이고 한데도 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지난주에 지금 대구의 또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단 또 저희가 살리고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을 중에 이제
중등도 이상의 분들을 이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정신병원들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음압병실이나 이런 내과 의료진이 없는 것 때문에 청도병원에서 이송의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병상에서의 특수병상, 이제 신체적 치료와 감염 치료, 정신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병상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급한 대로 이제 이런 포터블로 음압병상을 만들고 하면서 좀 내과 지원을 받아서 겨우 조금씩 하고 있는 형태지만은 가장 취약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백 교수님 말씀 도중에 저 정신병동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표현하시면서 우리 사회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참 저도 먹먹하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애써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것을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그 우리 사회의 어쨌든 보면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좀 넓혀보겠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서 국가별로 전염력과 위험성이 좀 차이가 보입니다. 뭐 우리 듣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벌써 사태를 자기들은 극복한 것처럼 이제 선전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흔히 뭐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유럽 선진국들 특히 이태리,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미국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경험했었던 것을 뭐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태리, 스페인 같은 유럽 선진국이 왜 이렇게 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지에 대해서 천 교수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아, 네. 국가별 그 전염력이나 전파 양상, 유행 양상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국가별로 인구 구조도 다르고 건강 행태도 다르고 사회 경제 수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인구 국가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미국으로 퍼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확진자만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실제로 감염 자체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그 지금보다도 그 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발달됐었던 그 100년 전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팬데믹이 시작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자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그 유럽이나 미국은 대체적으로 관망세였습니다. 자기이라고는 관계없을 거라고 판단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유해 팬데믹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시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우리는 그 초기에 그 입국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사회 유행을 늦출 수 있는 그 역학조사나 아니면 검역조치 이런 것들을 강화했었고 그 다른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느슨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그 팬데믹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검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우는 그 우리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감염돼 있고 감염된 사람은 사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배각이 무효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 대구 신천지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그 덕분으로 이 상당히 많이 서프레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우리는 안정적으로 잘 방역하고 끝날 것인가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 현재 잘 그 유행이 끝났다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중국은 아주 강력한 방역 정책을 통해서 일단 유행이 서프레션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항체 검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집단 면역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전에는 사실 유행 종료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시간차를 두고 앓고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한 팬데믹을 똑같이 앓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 치명률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기저질환자에서 높은 그 치명률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조금 더 보충 질문을 드리면 이건 좀 백종호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백종호 교수님이 작년에 이제 이탈리아를 제가 아는 것만 두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문화라는 게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커지는 데 기여를 할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사회에 아주 아픈 곳이 이제 소위 정신질환자의 문제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폐쇄병동을 막 그 1980년대 초에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아주 선진국 중에 하나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적어도 이 코로나19에서만큼은 상당히 약한 취약함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감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뭐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느낀 게 이제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구나. 그래서 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고 거의 이제 영국 수준의 공공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산업화된 시점이 저희보다 훨씬 앞이다 보니까 이게 그 3대가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저희가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5인 이상 가구가 5%도 안 되거든요. 지금 1인 가구 제일 많고 그다음이 2인 가구고 4인 가구가 20%대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게 젊은층, 노인층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모임도 많고 인사법도 그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층에서 번진 감염이 이 노인 세대를 감염시키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커진 게 아니냐. 그 이탈리아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그 노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건 검사를 증상이 있는 사람만 해서 분모가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좀 부러워했었던 사회적인 문화가 감염에는 굉장히 취약한 조기의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면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농담이지만 이게 식습관에도 이렇게 빵을 찢어서 같이 손을 잡고 써서 음식을 먹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 하나만 더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공공의료 체계가 대한민국이 항상 취약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소위 주체가 대부분이 민간인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렇게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가 가용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그런 면에서는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총리님도 그다음에 우리 찰스 황태자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주요 이 국가의 지도자분들도 지금 감염이 돼 있고 여러 어려움을 또 영국 체계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거광필 교수님 먼저 의견 좀 부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이제 유럽과 같이 이제 어떤 사회주의와 같은 어떤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뭐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미국도 사실은 전혀 정반대의 어떤 의료 체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염병을 제대로 막느냐 아니면 제대로 묶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어느 의료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게 현실에서 반영하고 있느냐는 사실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방역을 어떻게 하고 이 방역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어떤 감염 활동이 시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고 국가와 사회와 어떤 그 정부 기구와 민간 기구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노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지 이거는 어떤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군요. 지난달 30일 날 독일에서 무증상 환자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우리가 가장 인정하고 있는 학술지 중에 하나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됐습니다. 소위 무증상 환자로부터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확진자라든지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을 주로 차단하는 게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무증상 확진자로부터의 감염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바람직할지 최원석 교수님 의견 부탁합니다. 네, 그 NEJM에 나왔었던 그 논문의 사례는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이 무증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후속 자료가 있었죠. 해열제를 복용했었던, 구매했었던 기록이 나오면서요. 지금 무증상이냐 아니냐가 확실하게 갈라지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증상이 경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감염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수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얼마나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의 문제이겠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염을 일으키려면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배출을 상당수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개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비말이 다량 배출되기 마련인데 그런 증상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배출시킬 능력을 갖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증 환자에 비해서는 몸이 입는 불편감이 적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많이 제한되지 않았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명의 다수를 접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WHO는 무증상 감염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는 대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거라고 본다. 무증상인 사람들에 의한 전파는 가능성은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일단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역학적인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인 환자분들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실제로 그분들에 있어서의 발병, 그게 이제 증상이 있었던 분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연구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무증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이제 좀 가깝게 지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확진하는 방법이 비인두나 아니면 이 입쪽에서 또는 객담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는 상대적인 겁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겠죠. 최 교수님한테 말씀하신 게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그 확진이 됐다가 완치가 돼서 퇴소를 했는데 다시 재감염되는 사례가 일부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재감염 사례가 새로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소위 재감염은 아주 최근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됐다가 다시 재감염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이제 약간 좀 불명확한 에어리어에 있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의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을 보았던 의료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새롭게 나았다가 새롭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서 이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됐다고 하는데 입소시키고 나서 계속 검사를 해보면 만약에 새로운 감염이면 바이러스 분비량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경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검사해보면 계속 음성으로 계속 보이는 사례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에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가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검사의 민감도 또는 검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리 보였던 게 아닐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객담을 통해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경우에 실제로 PCR에서 확인됐던 게 살아있는 바이러스, 전염력이 가진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실제로 그분들을 진료한 임상가분들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격리 해제되고 나서 한 1, 2주 내에 PCR을 해봤을 때 한 10% 이상, 15% 정도 내외에서 PCR이 양성이더라 이런 보고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질병관리본부나 또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랩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PCR에서 양성이 컬처, 그러니까 배양을 통해서도 바이어빌리티,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좀 병행해서 봐야 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감염의 사례가 흔히 있을 거라고 일단 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도 실제로는 재감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임상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코로나19의 역학적인 양상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우리 탐색을 해봤습니다. 예, 이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 문제로 좀 연결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